오늘은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SBS 파워 FM 2시 탈출 컬트쇼의 방청을 위해 병가를 낸 여경이라고 밝힌 한 여성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 26일 방송된 컬트쇼에서 발생했습니다. 방송 중 DJ들은 자신을 경찰 공무원이라고 소개한 한 여성 A씨를 불러내고 오늘 회사에서 체력 검정 날인데 진단서를 내고 컬트쇼를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A씨는 아파서 집에서 쉬는 거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방송 내용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분이 오늘 회사에서 체력 검정 날인데 진단서를 내고 컬트쇼에 오셨대요. 와. 그럼 회사는 그러면 어디 있는지 아는 겁니까 지금 회사분들은? 무슨 회사인데 체력 검정까지 해요? 경찰 공무원입니다. 아, 경찰 공무원이 거짓말하고 가짜 진단서 내고 이름 나가도 괜찮아요? 아니, 근데, 좀 아프기도 하고 실제로. 네. 아, 너무 재밌게 보시던데. 치유가 된 거 아닐까요, 네. 그죠? 오늘. 아, 네, 네. 남편이세요 옆에? 네. 같이 그럼 경찰 공무? 아니요, 육아휴직 중입니다. 이 발언이 방송에 나오자 많은 네티즌들이 A 씨의 행동을 비난하고 경찰청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일부 언론은 컬트쇼 제작진이 재미를 위해 방송 내용 조작을 제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경찰청과 컬트쇼 측은 모두 이런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A씨가 병가가 아닌 정식 연차를 쓴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체력 검정도 이미 24일에 마친 것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컬트쇼 측은 제작진이 방청객에게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없으며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A씨가 잘못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A씨는 정당한 휴가를 사용한 것이며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방송에서도 장난스럽게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A씨를 비난하거나 징계하려는 시도는 과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A씨는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방송이 나간 뒤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에는 경찰이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방청관께 말이 되느냐는 등의 글이 올라오며 논란이 일었는데요. 컬트쇼 측은 조금 더 신중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에서 A씨의 발언을 그대로 방영한 것은 A씨에게 불필요한 노출과 압박을 준 것입니다. 또한 방송 내용 조작 의혹을 제기한 언론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청은 A씨의 거짓말이 방송을 통해 유포됐고 경찰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징계에 넘길 수도 있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단순한 오해와 과장으로 인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A씨와 컬트쇼 측 모두 정상적인 행동을 했다고 판단되므로 네티즌들과 언론들은 이 사건에 대해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